11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은 헬리콥터 편으로 일선 지구를 시찰하고 멸공 65 야전군 자유기동 연습을 참관했습니다. 모의 원자탄 폭발을 비롯한 각종 전술 훈련은 실전을 방불하게 했는데 지난 11일부터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강원, 경기, 충북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이 훈련은 월남의 맹후와 청령부대를 파견하고도 휴전선 방어에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김계원 1군사령관의 통제 아래 청군과 홍군으로 나뉘어 공방전을 벌린 이 모의 훈련은 양군이 서로 일진일퇴, 숨막히는 지구전술을 폈는데 홍군은 청군의 좋은 공격을 받아 막대한 모의 부상자를 내면서까지 방어진을 구축. 전술 공군과 유도탄 부대의 지원을 받으며 좋은 반격을 개시, 청군을 완전 섬멸함으로써 2단계 훈련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장병들의 왕성한 사기와 고도로 연마된 전투기술을 치하했습니다.